네,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과 분석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뵙지만 저희들은 사실 화상으로만 많이 뵀었거든요. 이렇게 또 보니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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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만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뭐 허리는 안 아프셨어요? 예. 말씀하시다 보면은 뒤로 이렇게 계시고 그랬는데 전화를 하시다가 이제 좀 숨통 좀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다행입니다. 쉬시는 동안에 저희 방송 출연 안 하시는 동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 홈트를 하셨나? 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흐름 얘기하면서 또 우리 이준 소장님의 시각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소프트뱅크 얘기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랬죠. 콜옵션, 어떤 익명의 누군가가 미리 콜을 푼다고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 이게 누구겠느냐. 이 정도 금액이면 손 씨밖에 없다. 손 회장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지난주에 미국 증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는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는 너무 변동성이 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지수의 변동성보다 우리가 많이 주목했던 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정말 많았거든요.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서 시장 여러분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뭐 기술주들이 이제 많이 흔들렸고 2주에 걸쳐서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 기술주 몇 개가 한뭐 대여섯 개, 많으면 한 일곱 여덟 개그 정도가 지수 전체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니까. 실제 지난 주말에도 뭐 S&P 500 가운데 한63% 이상은 종목 중에서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나스닥에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우리 국내 투자들도 많이 대부분 해줘요.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근데 딱 나스닥이 지금 요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멈출 만한 데서 멈췄어요. 보시죠. 오른쪽 끝부분. 네. 여기가 그리고 이때가 지지난주 목, 금, 쿵 했잖아요. 목, 금, 쿵 하고 월요일날 노동절로 쉬고 화수, 목, 금 해봐야 결국 2주 전 금요일날 그보다만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딱두 개가 걸리잖아요. 5, 20, 60일선. 요거 이동평균선 60일선. 네. 3개월 이동평균. 그다음에 끝에 보니까 38.2, 50에 가기 전에 최소한의 어떤 조정 레벨이라고 볼수 있는 23.6%. 그러니 지금 아마 지금 지수가, 지수선물 흐름이 플러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적어도 1%대. 그런데 이 와중에도, 무슨 뭐, 애플, 테슬라, 주식 분할로 시끄러웠던 종목들이나, 뭐, 아마존닷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개장 전 흐름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아마 다른 것들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해보면은 테슬라 대신할 수 있는 종목 전기차들, 이런 얘기들도 꽤나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지금 전기차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면서, 뭔지 모르게 대체안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소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오늘 뭐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그 뭡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그 경제 전문, 인베스트 경제의 민트인가 하는 예, 그쪽에 민트 보니까 네. 테슬라 가지고 이제 많이 썼더라고요. 우호적으로 썼더라고요. 뭐 다른 데가 쫓아가려면 몇년 걸릴 것이다. 이런 식인데 궁금한 건 이제 22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아, 배터리 배터리 데이가. 데이요. 예. 과연 이제 이 흥행을 좀 아는 일론 머스크가 뭘 지금 무슨 카드를 들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그 약간 뭐어 소문난 잔치네 뭐 그거 가지고 배터리 데이야 할 정도면은 이게 약간 좀 실망한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테슬라 보시죠. 네네. 지금 이래요. 그때 뭐 저세상 주식 나오고 나서 CNN 저세상 주식 Out of this world 이렇게 해서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좀 가나 했더니 3월달 이후 3월달에는 뭐, 이때는 테슬라 아니라 테슬라 할아버지도 안 되죠. 그때 코로나가 난리 칠 때니까. 네. 이 저점 대비 지금 얼마? 617%. 6배 이상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34.4%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제 지난주 제가 그때 무슨 뭐 장볼 로드리게 교수 뭐 버블 차트 가지고 설명할 때는 여기서 올라오는 게 데드캣 바운스 내지는 그 로드리게 교수가 말하는 불트랩이 안 되면은 안 불트랩만 면하면 된다. 그러려면 전고점을 열어야 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요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때 7월 13일 날 기술주들이 다 한방 맞았던 거 네, 기억하시고. 그럼 기억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잘 넘어왔어요. 쉽게 올라왔어요. 한 일주일 만에 이 구간 통과했어요. 근데 지금 이때 이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 분할에 약간 광분했던 그 구간이죠. 이때 매수 들어갔던 세력들은 어떨까요? 좀 아찔했을 것 같아요. 그때 매수했으면 아찔했죠. 그때 네. 매수했으면 아찔해가지고 요때 이 매물대 소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물린 세력들은 아마 조금은 후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씨 이거는 먹는 것보다 이번에는 조금 내가 급했든지 좀 미련을 좀 가졌나 보다. 이번에는 막 본전하면 털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월간 차트에서 처음으로 이거 월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오른쪽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거의 수직 상승하다가 이제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이 9월 달이 아직 남았잖아요. 네네. 이제 뭐 절반 왔는데 남은 절반 동안에 이 모양이 참 궁금합니다. 네. 이게 쭉 해서 그냥 아래 꼬리가 길어질라는지 아니면 음봉이 더 깊어질라는지 이제 궁금한데 네. 순영앵커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테슬라만 전기차냐? 그렇죠. 지금 루시드라는 회사에서도 이거 뭐 제가 봐서는 디자인에서도 안 밀려요. 제 2의 테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루시드라고 그 장외 거래에서 헬스케어 업체가 하나 있대요. 그 업체가 장외 시장에서 주가가 폭등을 했대요. 왜요? 그 루시드가 루시드인 줄 알고. 아, 그 루시드가 루시드인 줄 알고. 예, 루시드 에어였는데 그러니까 루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업체. 이 정도로 그러니까 관심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도 그거 보면서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전에 우리 중심한 그 그런 건 아니구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예. 사라장. 네. 그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무릎팍도서 나왔다가 이런저런 에피소드 얘기하는 중에 네. 사라 장이냐 장영주냐 이러다가 장영주는 한국 이름인데 그 다음에 들어왔더니만 기자가 묻더래요. 네. 요즘 사라 장이라고 잘 나가던데 혹시 장영주 씨의 라이벌이냐고. 똑같은 동일인물이죠. 그래서 거루시든가 싶어서 간다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쪽은 그래요. 있구나. 예. 말이합니다. 네. 지금 뭐. 돈 벌어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그때 기사 보니까 오히려 배터리 성능은 더 좋다고 알려졌는데 네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테슬라를 갖다가 굉장히 높게 치는 세력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테슬라는 달라. 뭐 이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분과 아닌 분들의 차이겠죠. 자, 근데 이거죠. 기술주들이 애플까지는 그래요. 애플도 그러면 주식 분할 때문에 과했나? 이거는 위클리 차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캔들의 흐름이 지금 약간 안 좋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애플하고 테슬라는 주식 분할 때문에 조금 흥분했다가 약간 아차하는 단계? 그러면은 애플에서도 지금 뭐냐 하면은 월간 차트의 오른쪽 끝부분에 보는 월봉이 느낌이 안 좋습니다. 네. 지금 8월 달 상승폭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이거 전에 몇 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잉. 이 하락장악형. 뭐 베어리시 잉글핑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이거 아닌 척 하면서 버텼지만 결국 대깔꼬마니 만들고 훅 빠지잖아요. 결국. 이때 또 많이 얘기했었죠. 저희가. 많이 얘기했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사실은 애플도 9월 10월 달의 흐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과매수 국면에서 이걸 갖다 딛고 결국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가 이 차트가 결국 이번에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잉처럼 또 긴가민가 하면서 또 세월 좀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넷플릭스는 7월 13일을 뚜렷대로 맞고 이렇게 했다가 훌쩍훌쩍 왔다가 이 짱대 양봉 나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또 달라붙었던 세력들은 또 약간 후회스러운 거예요. 네. 기술주마다 다 이래. 네. 어느 쪽이냐의 문제가 네. 여기 또 고민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다가 뭐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위클리로 가져왔습니다만 2주째 음봉이 나오고 야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로저스톤 말이에요.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해줘가지고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이 정치 공작 달인, 민주당에서 정치 공작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면받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 들어오면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뭡니까? 대선 레이스에 임하는 그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훨씬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더티해졌어요.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로저스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제 연합인포맥스 기사인데 대선에서 지면 계엄령 선포하래요. 이 뭣이 황당한 얘기죠. 네, 갑자기 민주당이 선거 조작할 것이라면서 이 근거도 없어요. 도대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데는 공화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래서 저커버그 이런 선수 핑크 이런 애들 체포해서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무슨 뭐 이름만 같다고 무슨 뭐 헬스케어 종목이 전기차 회사하고 이름 같다고 날아가듯이 지금 이런 황당한 로저스톤의 이런 얘기가 지금 통하는 게 미국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세상이 이렇게 황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은 뭐 빵이니 뭐 요새 뭐 빵 말고 또 뭐예요? 마가트, 마가, 뭐, 예. 마가? 예. 뭐 등등해서 갖다 붙인 얘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다 흔들리는 건 아니다. 네, 네, 뭐 네. 그런 정도. 그런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크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크죠. 예. 워낙 그들만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지난주에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니콜라 이슈도 굉장히 핫했거든요. 갑자기 CEO가 네. 뭐 그렇게 사기? 거짓말을 많이 쳤다? 뭐 근데 이런 게 또 헤지펀드 쪽에서 나왔던 얘기도 보니까 이걸 뭐 어디까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좀 헷갈리고 사실 그 당시에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공매도를 잘하는 펀드에서 그렇죠. 나온 거 이거는 또 좀 네.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여기 이런 거 잘 본다 막 이러면서 네. 우리 군대 투자자분들도 좀 들고 계실 것 같은데 니콜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테슬라나 니콜라나 참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게 조금 이렇게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예. 그럼요. 제가 예. 예를 들어서 니콜라나 테슬라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뭐 시황쟁이가 나와가 떠들면은 기분 나쁘죠. 해주고 싶죠. 예. 뭐 그래서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죠. 예. 네네. 지금 니콜라 주가 일간 차트는 이렇습니다. 그때 6월 달에 한번 바짝 그때 제2의 테슬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하다가 그때 막 로빈후드 달라들고 하다가 그다음 요때 GM하고 제휴한다 소리 듣고 급등 장중에 40% 넘게 뛰었다가 근데 이게 그냥 4월 그냥 빠지면서 결국 그보다도 약간 더 밀렸어요. 자 무슨 보고서? 자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데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주 뭐 힌덴버그 리서치 구글링 하시면 제일 위에 나와 있고 딱 들어가면 뭐 리서치 딱 나오는데 작심하고 썼더만요. 아주 이 트레브 밀턴을 갖다가 그야말로 완전 사기꾼으로 몰아갑니다. 네, 사기다. 예. 이거는 그 이제 니콜라 원이라는 그 트럭이잖아요. 네네. 우리 현대차에서 그 엑시덴트인가 액션트인가 뭐야 우리 스위스까지 수출한 거 현대차 트럭 그 브랜드 있잖아 뭐. 브랜드. 엑스자 있고 뭐 한 거. 예. 그거하고 다르게 얘는 껍데기를 일단 웅장합니다. 껍데기는 웅장한데. 이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 말은 그거예요. 화면에서도 약간 느낌이 옵니다만 이 기아도 없고 모터도 없고 수소연료 전지도 없이 그냥 이 완만하게 경사진 이 부분을 차를 끌고 가서 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사진이 그냥 내려올 수 있게 줄줄줄줄 흘러내리게. 예. 그래서 사기라는 표현을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사기라는 표현이 네. 그래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박스 아래쪽 박스 먼저 한번 보시죠. 몇 면이 그러네요. 수소 생산 인프라 담당 임원은 트래비스 밀턴. 이 창업자가 트래브 밀턴인데 트래비스 밀턴. 창업자 동생이에요. 건설 하드웨어 업체 출신이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 트래브 밀턴이 수소 전문가라고 소개했던 인프라 개발 담당 임원. 데일 프라우스라는 여기는 골프클럽 운영하던 사람. 그다음 책임 엔지니어는 이전 직장에서 핀볼이나 슬롯 등 오락기기 수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던 친구. 그리고 이 트레버 밀턴의 반응이 재밌어요. 이 보고서는 우리 주가를 낮추려는 공매도 세력이 낸 것이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 시간을 두고 밝히겠다. 짜날치리 시간을 왜 두냐. 밝히면 바로 밝히지. 네.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검토 중이다. 발끈 해야죠. 만약에 힌덴버그 리서치가 진짜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에 그거라면은
그러면은 뭐 바로 법적 조치 해야죠. 근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고 SEC에 조사를 요청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대충 뭐 그래서 여기다 퀘스천 마크 더블 뭐 느낌표 두 개를 다 붙였는데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는 그 참 유명한 분 아닙니까? 비운의 과학자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에디슨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르는데 다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너무나 천재적이었던 그 앞에 퍼스트 네임 니콜라가 수소차로 갔고 테슬라는 진짜 그 전기 과학자처럼 네. 전기차로 갔는데 더 이상 뭐 이렇게 잘해 진짜 제대로 된 트럭 만들어서 니콜라 테슬라 고인이 되신 저분을 이렇게 욕보이지 않았으면 싶은 자 제널 모터스 제휴 소식에 뛰었다가 원인치 네. 요거 보세요. 2019년 10월 10일 제너럴 모터스 흐름. 이거 보고다가 현대차 2019년 10월 8일 똑같은 기간에 현대차. 현대차는 실체가 있으니까. 네. 아니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니콜라와 관련된 그 사실 하나 솔루션이 우리가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막 빠지는데 오히려 지난 금요일에 현대차가 빠르게 올라오는 걸 보고 네. 물론 이제 그룹사 쪽에서의 내용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현대차가 오히려 아 믿을만한 거 현대차다 이래서 들어오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왜 네. 니콜라가 현대차하고 협업하자 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예. 됐거든 했잖아요. 예, 예. 예. 맞아요. 뭐 그래 했는데. 예. 그래요. 차 잘 만들잖아요. 진짜 요새 뭐 G80, GB80 잘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유튜브들 보다 보면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다 끝까지 하면 좋을 텐데 이런저런 이제 하자들이 나와서 이제 자꾸 이제 좀 흠집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좀 자랑할 만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잘해주기 바랍니다. 작업 중에 딴짓 안 하고 네. 넷플릭스 보지 말고 진짜 작업만 하고 와이파이 끄고 발로 문짝 차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엔진 만들고 끝까지 이렇게 네. 우리 소장님 진심이세요. 네. 네. 그래주면 진짜 얼마나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들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진짜 고용도 만들어지고 자랑스러워집니까? 다 훌륭한데 이왕 하는 거 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해주고 물론 뭐 초장에 너무 한꺼번에 전자 시스템이 너무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그걸 합니다만 그걸 갖다가 왜 소비자 상대로 이렇게 자꾸 점검을 합니까? 제대로 기술자가 해야죠. 그러니까 예, 예. 예. 어쨌거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아까 전기 트럭 브랜드 솔루트랜스 그 액션트가 맞다. 액션트, 액션트죠. 예. 맞아요. 아. 트럭 이쁘잖아요. 예, 예. 아, 그 브랜드가 좀 다르군요. 전 딴 거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더라도 종목들을 좀 보면은 뭐 반도체도 열심히 달려주고, 네. 예, 너무 다행입니다. 여기다가 현대차도 달려주고 여기다가 화학주, 석유화학주가 요즘 특히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선전을 해주면서, 그래도 너무 걱정한 것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이 그래도 선전을 해주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요.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될지, 요게 네.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그러니 이번 주가 이제 수요일 날,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열리니까 수요일 날 결과 나오고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하겠죠? FOMC.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 날은 BOJ하고 BOE도 있고 한데 뭐 중앙은행들이 지금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번 9월 FOMC는 이제 뭐냐 하면은 점도표가 나오니까 네네. 아, 그리고 이제 금년이 2020 내년 21, 22 그리고 23년도 그 점이 찍혀 나와요. 새롭게 네, 하나 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연준은 뭐였죠? 뭐 FOMC도 그랬고 잭슨 홀에서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평균 인플레이션. 그래서 앞으로 2%가 좀 넘어도 금리 올릴 일 없어요 하는 그 얘기였는데 뭐 중간값이야 계속 제로금리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위원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한 클릭, 두 클릭 위에 이렇게 점을 찍어 넣었을까 봐. 그런 것도 말이 많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거죠. 연준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이제 그거 해주세요. 의회에서 정해주세요. 의회에서 추가 부양책 얼마 해서 국채 찍으면은 그거는 우리 사줄게요. 돈은 대드릴게, 찍어드릴게. 근데 의회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금 딱히 이거 코스피 일감 찾았다고 제 일감이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왜 빠져야겠습니까? 딱히 빠질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전고점 한번 트라이 해봐야죠. 2450. 이거 내일이라도 건드리려면 건드릴 수 있고 지금 분위기는 물론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다이버전스 보이고 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 두 개의 선 점선은 코스피도 마찬가지 이때까지 지지선 저항선 했던 거 이 선은 이제 의미가 없고 이 실선이 궁금한데 이 안에서 노는 여기서도 물론 이 다이버전스의 위험을 안고 고점을 갖다가 얼마나 높여가는가 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뭐 나스닥 고래도 어느 정도 포지션 정리를 했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도 옵션 만기에 있고 한데 그 와중에 그래도 계속해서 가는 흐름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돈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어떤 거요? 아. 자 0.82% 은행에 갖다 넣어봐요 0.82%. 예? 1%도 안 되는. 그래도 씨. 차라리 배당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주식 해야죠. 갈 데가 주식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그렇죠. 상태 아무리 봐도. 지금은. 네. 뭐 지금 빚내가지고 주식시장 들어온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좀 많이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결국 네.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대신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면은 생기는 부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정신 건강은 좋더라고요. 마음 편한데. 우리 선생님 어느 쪽 택하셨는지. 예,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네, 아, 예. 예. 마지막으로 환율 간단히 한번 예. 봐주시면. 저 유로 같아요. 얘기도 많았는데 생각했던 거 반대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환율은 네. 우선 달러원 일간 차트 보면 아직도 이렇게 꾸물꾸물거립니다. 달러원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1180원대에서 조조히 못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 그냥 요거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여기저기 가서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달러 환율하고 한번 겹쳐보는 거죠. 야 코스피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코스피는 코로나 어떡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여긴데 그러면 환율 좀 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뭐 1120, 1110 익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1150원은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좀 하단부에 좀 있으면 좋겠구만. 예, 지금 여기 와서 조금 뭐죠? 이 대깔꼬마니가 조금이 약해지잖아요. 쭉쭉 올라가는데 이건 야는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환율이 잘 안 떨어지지? 얘가 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괜히 달러에 집착하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한번 집어던질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얘기도 있습니다. 백신 개발되면은 환율 떨어질지도. 그냥 어디서든 백신이 개발되면?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질지도. 백신 개발되면서 뭐 이렇게 성장주, 기술주 이쪽에 언택트주 쪽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네네. 거기에 우리 해외 투자가 많았는데 그것도 차익 실현하고 갖고 들어오면은 그쪽은 그쪽 종목들은 좀 떨어지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서 들어온 달러로 환전하다 보면은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뭐 선수들 사이에서는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 복잡한데요. 단순할 때가 가장 투자하기가 좋은데 너무 복잡한데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예. 백신 나오는 게 예. 반가운 업종도 있고 백신 나오면은 자빠질 업종들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일단 백신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그게 막상 진짜 나왔을 때 움직이면 또 어떨까? 여기에 대한 나와야죠. 고민도 이미 네.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당위성이나 우리의 간절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판에서는 투자에서 그거 가지고도 예. 또 약간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 명상에 그건 당연히 나와요. 당연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참 많은 분위기가 오늘은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역시 가끔씩 이렇게 뵈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